지금 제주는 여행하기 너무나 좋은 계절입니다. 하지만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요, 한 번의 여행이 여간 쉬운 일만은 아닌데요. 그런데 이 마을에 다방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제주를 찾는 장애인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과연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서귀포시 성산지역은 제주 월동무 주 생산지입니다. 몇 년 전부터 무와 양배추 농사를 짓던 밭 한가운데 다방 간판을 단 집과 건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와, 저기구나. 네. 아니, 다방이라고 해서 왔는데 여기 밭이잖아요. 네, 밭이죠. 네, 여기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이제 무농사 지은 거 수확하고 네.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굴지의 건설회사를 다니던 이상엽 씨는 6년 전 삼달리에 정착해 손수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과 모두를 위한 문화 공간을 열고 텃밭에는 월동무를 심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눔을 해왔는데요. 최근에 공익활동가들과 예술인들의 레지던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무를 통해 모금을 하는 일명 무펀딩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펀딩에 참여하면 말린 무를 뻥튀기한 무뻥차를 보내준다고 하는데요. 이름도 생소한 무뻥차는 어떤 맛일까요? 참, 어떡합니까 이거 진짜. 어떡하죠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진짜. 이 차 맛이요. 아, 이 표현하기가 너무 애매한 단어예요. 이게 단맛도 있고 구수한 맛도 있고 고소한 맛도 있고 곡물차 같기도 하고. 뭐라고 표현할까요, 선생님? 네, 무뻥차인데요. 무뻥차인데요? 간단했어요. 아, 이게 고소한 맛도 실제 있고요. 네. 무가 갖는 당분이 이제 물에 우려나니까 그런 단맛도 좀 실제 있고. 그렇습니다. 야, 아까는 무 밭에서 인사를 드렸고 여기선 또 이제 책도 많고. 근사하고 멋집니다. 여기 어떤 공간이에요? 여기는 이제 문화공 이제 삼달다방에서 문화적인 행사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 이제 동네 여기 공간에서 이름으로는 문화동이라고 그냥 표현을 하는데 문화동. 예, 사람들이 와서 뭐 콘서트도 하고 영화 상영 같은 것도 하고. 진서 발 올리고 이런 너무 덕질한데 우리 다같이 할 수 있는 거 한번 해주세요. 이거 할까요? 이곳은 각종 행사가 열리는 문화동과 장애인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한 달 살기를 할 수 있는 독채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심인 문화동에서는 영화제와 콘서트, 북토크, 사진전 등 수백 회에 이르는 인권 행사가 열렸습니다. 상엽 씨는 장애인 관련 활동가로 있으면서 지금의 아내도 만났는데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주저없이 아내를 꼽습니다. 좋은 사모님을 만나. 아난 와이프가 이제 그 장애인 관련된 활동을 하다가 담당 간사였었고요. 와이프가 저는 후배 자원활동가였어요. 91년도에 처음 만났는데 그래서 한 6, 7년 정도 이렇게 선후배로 알다가 한 10개월 연애하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사실은 저의 삶과 영향, 뭐 생활에서 많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죠. 와이프가 지금도 그 활동을 하고 있고 육지하고 제주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는데 장애인 인권, 장애인 제도 개선 뭐 이런 문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도 자연스럽게 그냥 계속 관련된 활동들을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로 같이 함께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제주에서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관광일을 해보고 싶었다는 상엽 씨. 장애인들의 숙소가 되는 게스트하우스를 거점으로 해서 일명 이음여행을 시작했는데요. 이동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잇는다는 뜻의 장애인 여행 프로젝트입니다. 얼마 전에도 두 명의 여행자가 제주 여행을 다녀갔습니다. 지인들과 십시일반으로 돈을 마련해 휠체어 리프트를 장착한 승합차도 구입했는데요.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는 누구에게나 무료로 빌려주고 운전까지 직접 도맡기도 합니다. 장애인 이동을 돕는 장애인 리프트 차량이고요. 아.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이제 제주 여행을 할 때 이동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이 자유롭게 좀 여행할 수 있게끔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노랑차로 불려지는 차량입니다. 휠체어 리프트 차량이에요. 이제 요새 장애 예술인으로 꽤 유명한 친구인데요. 그 정은혜 작가의 엄마가 장차현실이라고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네, 재밌게 표현되어져 있죠. 네. 살살 자더라고. 네, 문 살살 닫아 마음까지 닫혀. 이게 사실 생각할 만한 문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네. 재밌네요. 휠체어 리프트 차에는 이용한 손님들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겨져 있었는데요. 상엽 씨의 바람처럼 행복한 문구들로 가득합니다. 요즘 이곳에 또 다른 공간을 만드는 중인데요. 창고를 공익활동가들과 아티스트를 위한 레지던시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곳도 십시일반 사람들의 도움으로 완성되고 있는데요. 홍지희 작가도 공간 디자인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제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행하기에도 좋고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음식도 마찬가지고 커피도 그렇고. 그래서 늘 올 때마다 편하게 마음 편하게 쉬고 갔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 이런 사람들 만나고 제가 평소에 만날 수 없었던 장애인들도 이렇게 사람으로서 이어주시는 공간이니까 그 공간에 맞는 제가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묵다 항상 기분 좋게 올라갑니다. 초중고 시절 야구선수가 꿈이었던 상엽 씨는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가난의 과정이 사회적 약자를 이해하고 껴안을 수 있는 자양분이 되었고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공간을 만드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렇죠. 공간이 가능하면 재밌게 사람들의 이야기가 쌓여지는 것들이 좋고 예술적 가치보다는 사실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쌓여지는 것들을 제가 행복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로 공간 자체도 그렇게 좀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그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들이 머물면서 뭔가 문화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뭔가 세상과 사회가 좀 더 건강해지거나 바람직한 사회로 가기를 희망하는 바람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장애인들이 여행에서 차별받지 않고 여행의 권리를 누리며 제주를 즐길 수 있는 이음여행. 남녀노소, 장애, 비장애를 떠나 사람이 존재 자체로 어울릴 수 있는 문화공간. 상엽 씨는 제주에서 그의 꿈을 하나씩 하나씩 이뤄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공간을 잇는 사다리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상엽 씨. 앞으로도 사람 사이를 잇는 삼달리 마을다방이 오래도록 이곳에 있어주기를 바랍니다.